사업 부진으로 많은 빚을 져서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한 회사 사장님이 있었습니다. 그는 은행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재료 공급업체에게 돈을 지불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절망에 빠진 그는 어느 날 잘못된 선택을 생각하며 한 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. 그때 문득 한 노인이 그의 앞에 나타나 말을 건넵니다. 무엇인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군요. 노인의 질문에 왠지 모를 따스함을 느꼈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노인에게 고백하게 됩니다.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겠군요. 노인은 그의 이름을 묻더니 백지 수표에 그의 이름을 적어 그의 손에 쥐어줍니다. 이 돈을 가져가시오. 그리고 오늘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여기서 나를 다시 만나 그때 이 돈을 갚으면 됩니다. 노인은 돌아서 빠른 걸음으로 사라집니다. 뜻밖의 상황에 멍하니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인 미국의 석유 재벌 존 록펠러가 서명한 백지 수표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나는 이제 돈 걱정을 없앨 수 있다 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이 핑 돕니다. 그러나 그는 일단 이 백지 수표를 자신의 금고에 넣어두기로 결심합니다. 단지 그 수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회사를 구할 방법을 찾아낼 힘을 얻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.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몇 달 후 사업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고 다시 돈을 벌게 됩니다.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그는 그 수표를 가지고 이른 시간에 공원을 찾습니다. 설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 시간을 기다리던 그 앞에 바로 그 노인이 나타납니다. 그러나 바로 뒤따라 한 남자 간호사가 달려와 그 노인의 한쪽 팔을 거칠게 붙잡습니다. 놀란 그가 그 간호사를 제지하려 하자 그 간호사가 말합니다. 이 노인이 귀찮게 했죠. 죄송합니다. 이분은 항상 저희 요양원을 탈출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록펠러라고 말하고 다니죠. 간호사가 노인을 붙잡아 데려갈 때 노인은 살며시 뒤돌아 그를 바라보며 어린아이의 미소를 띄웁니다. 한동안 그저 멍하니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는 백지 수표를 꺼내어 봅니다. 그 수표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가짜 수표임을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.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킨 것은 진짜든 가짜든 그 백지 수표가 아니라 새로 발견한 자신에 대한 믿음, 즉 자신감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.